지민이의 What's in my tin case? 제가 아일랜드에 들고 갈 제 세 가지 물건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이 곰돌이 무드등인데요. 이게 이렇게 불을 켜면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. 제가 자기 전에 이 무드등을 켜고 외롭지 않은 밤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꼭 챙겨가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두 번째는 짠! 저희 집 강아지 사진입니다.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지금 10살 된 이름은 토리인 저희 집 막내 가족인데요. 지치거나 힘들 때 이 사진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함께 가져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일기장인데요. 이 일기장에는 제가 고민이 많거나 즐거웠던 추억이나 제가 쓰고 싶은 것들을 쓰는 노트예요. 근데 아일랜드에 가서도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 얘기들을 적고 싶어서 꼭 챙겨가고 싶어서 챙겼습니다. 제 틴케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. 짠! 너무 반짝이고 예쁘지 않나요?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데요. 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그 물을 좀 표현해봤고 이 위에서 상어가 열심히 놀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봤습니다. 이렇게 안에는 이런 식으로 꾸몄어요. 제가 좋아하는 색상들을 조합해서 이제 하늘색이랑 핑크색이랑 보라색을 이용해서 제 사진과 함께 꾸며봤습니다. 이제 이 물건들을 틴케이스 안에 넣어볼게요. 지민이의 What's in my tin case 끝! 안녕!